새끼가 저확 그냥. 오, 장화야. 야, 너 잘 왔다. 야, 너 남자 하나는 제대로 골랐더라. 어? 내 말이야. 사이 만나보니까 진짜 흡족해. 어? 남자는 그런 남자야 돼. 진짜 잘 골랐어. 잘했다. 응? 어디까지 얘기했어? 무슨 말 했어? 아니 뭐 특별한 거 있니? 어? 그냥 사위하고 장인하고 이런저런 정답 나누는 거야. 별다른 일 없었어? 참. 저 강서방이 그런 일이야. 저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더라. 아, 필요한 만큼 주겠대. 아이고, 나 또 와야겠다. 어? 자. 저 있잖아. 저 우리 자주 만나기로 했다. 근데 애비 뭐 돈 걱정 없게 생겼어. 사모님 오셨어요? 사장님은? 안에 계세요. 서재예요. 괜찮으세요? 저기 사장님이 사모님 어디 계시냐고 찾으시던데. 어머, 나 오늘 수찬 씨 누님을 만날 때 가슴이 엄청 쿵쾅대는데 참고 말하느라고 혼났어. 가슴이? 딸내 연애해? 아니, 그렇게 좋아서 쿵쾅대는 거 말고 무서워서 쿵쾅대는 거. 어머니 귀 꼬집은 분 있지? 땅콩? 그 천한 거? 그분 내가 많이 무서워하는 분이거든. 그러면 내가 그냥 확! 아니, 안 돼, 그러면. 나 어머 만나기 전에는 그분 만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이 무서웠어. 그분 가족들한테 저지른 내 한 번의 잘못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날 약하고 두렵게 만들었지. 그분 앞에서 난 고개도 못 들고 쳐다볼 수도 없었어. 그 집 근처에만 가도 눈물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렸어. 근데 어멈 있잖아, 나. 그렇게 무서운 마음은 여전한데 오늘 어떻게 참고 말했는 줄 알아?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냐면 나한테도 엄마가 있으니까. 나? 응. 어머니 날 딸이라면서 그분을 혼내는데 나도 이제 엄마가 있구나. 엄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. 아무리 큰 흉어물이 있어도 다 감싸주고 내 편이 돼주는 사람. 이 세상 누구보다 강한 사람 엄마. 그런 엄마가 나한테도 계신다.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떨렸다? 안 무서웠어? 어머, 왜 울어? 괜히 울 일도 없으면서. 그러게 말이야. 왜 그래, 천하게? 어머, 어머니 날 지켜준 것처럼 내가 어머니를 지켜줄게. 딸로서 어머니 기억을 찾으려고 애쓰는 어머니의 아픈 기억 내가 찾게 도울 거고 어머니 그 기억 그 끝까지 다 닿았을 때 그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보호해 줄 거야. 딸이니까 끝까지 지켜줄 거야.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를 외롭게 혼자 내버려 두게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. 내가 그럴 거야.
그럼 다시는 나 안 무서운 거야? 나무도 괜찮아? 나 안 무서워? 어머니 꿈속까지 내가 따라갈 수만 있다면 따라갈 거야. 어머니 무서워하는 거, 어둠, 나무, 혼자 남겨지는 거 다 내가 다 보호해 줄 거야, 지켜줄 거야. 어머니 나한테 그래준 것처럼. 나 어머니 꿈속까지는 못 따라가도 어머니 꿈에서 깨면은 내가 바로 다 지켜줄 거야. 당신 있었어요? 서재 있었어. 그랬어요? 여보. 얘기해요. 난 당신이 비서실에 여러 차례 전화했대길래 나한테 먼저 전화해줄 줄 알았어. 오늘 장인어른 뵀어. 회사에 찾아오셨는데 나로서도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어. 난 아버님 처음 뵙는 거잖아. 네. 알고 있어요, 여보. 당신도 아버님 소식 오랜만에 듣는 거 아니야? 아버님 뵌 지 거의 10년이 넘은 거잖아. 네. 좀 당황스럽네. 아버님이 그렇게 오랜만에 돌아오셨는데 당신 너무 침착한 거 아닌가? 그럴만 하니까요. 도난 사고요? 젊은 절도범의 소행으로 보입니다. 전구역 CCTV 시간 역순으로 찾아나가기 시작합시다. 요즘 CCTV 테이프를 빼오라고? 시간은 길어야 20분이야. 도대체 그 테이프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그러냐? 어? 이게 뭐예요 진짜? 무슨 마녀 사냥도 아니고. 이건 대표자가 가져야 될 신뢰감에 관한 문제예요.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? 잘못했습니다.